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아라고 합니다. 많은 류마티스 내과 질환들 중에서도 저는 주로 통풍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의미로 통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년층들이 많이 걸리는 이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새는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풍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요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산 결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원래 우리 몸속에서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대사가 되면서 그 대사 물질로서 요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는 피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요산이 거기 녹아 있지를 못하고 결정 형태로 이제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게 관절이 되기도 하고 관절 주위 조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침착된 요산 결정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이거를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아시는 발적이 있고 열이 나고 통증을 동반하는 급성 통풍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직접적으로 요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는 고요산 혈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고요산 혈증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비만과 관련된 것들도 요산 수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식습관들이 이제 서구화되고 이런 생활습관이 변화가 있어서 젊은 층에서 이제 아무래도 과체중 인구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요산 혈증으로 이어지면서 젊은 통풍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 통풍 환자가 최근 10년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풍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젊은 층의 비율이 아주 많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절대적인 숫자가 좀 많이 증가하는 양상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 젊은 층에서 고요산 혈증이 이루어지는 이제 비율이 좀 있다 보니까 통풍 환자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